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군읍리 예, 마을 주변 전경입니다. 예. 예, 오늘은요, 예. 10월 말, 예. 29일인가요? 20일인가요? 30일인가요?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왜 날짜 가는지 모르고 있느냐고요? 예, 강원도 예, 단풍 구경하러 왔거든요. 예, 구름리 주변 예, 가을 전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가 구름리 정원마을이에요. 예, 여기가 정원마을인데요. 예, 많이 예, 온실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서요 온실로 옮겨 놓은 흔적이 있네요. 예, 여기는 정원마을 영선인의 집입니다. 저는 마을 군읍리 정원마을의 영선인의 집. 아, 일명이에요, 일명. 제가 진 거예요. 제가 진 내용이에요. 지금은 10월 말이니까요. 네, 강원도 쪽이 10월 말에는 완전히 겨울에 서리가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기가 약간 흉하지만은 네, 늦은 가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없어요. 꽃은 없어요. 소나무는 아직 파릇파릇하네요. 조각국 입맞춤이죠? 보세요? 입맞춤. 예, 태양시설, 태양광시설이 됐기 때문에요. 예, 지저분하지만은, 예, 밤에는요, 예, 불빛이 아주, 조명이 아주 일품이지요. 예, 이렇게 태양광시설이 아기자기 설치돼서, 저녁이면, 예, 조명이 아주 좋습니다. 주말 농장. 예, 주말 농장이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농장. 자, 멀리. 예, 단풍이 오락가락하네요. 얼고 뿔긋합니다. 예, 지금 햇빛이, 예, 지금. 오라고 있는 현재 9시, 아침 9시거든요. 아기자기한 예.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요, 예,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군읍리 정원마을. 예, 정원마을. 예, 아주 둘러싼 단풍리가 좀 만발해 되십니다. 얼굴불긋한. 예. 정원마을 정리에 영선이 내지. 정원마을의 영선의 집이었습니다.